자, 이러니 뭐 몸속에 암이 살 맛이 나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 시간에는 사실과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뭐가 사실이다 그러면 그것은 진실이다는 말과 같은 말로 생각합니다. 그렇죠? 사실이면 진실이고 진실이면 그게 사실이고 그거지 뭐.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그 진실이라는 단어도 있고 사실이라는 단어도 있는데 거기에 그 둘 사이에 차이점을 여러분이 아시는 것이 정말 아주 중요한 겁니다. 특히 뉴스타트에 있었어. 제가 의과대학에서 배운 의학은 과학적 사실입니다. 아시겠죠? 사실 이 뉴스타트는 과학적 사실을 기초로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뉴스타트입니다. 뉴스타트가 과학적 사실을 기초로 하고 있지 않다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게 비과학적이다. 그건 웃기는 얘기예요. 과학적 사실 위에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거다? 진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과학적 사실은, 모든 과학적 사실은 통계적 사실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많은 과학자들, 특히 의학계에서는 이 통계를 최종적 결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통계를 내보니까 결국 이렇더라.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수결입니다. 아시겠죠? 다수결. 과연 그 다수결이 진실일까? 그거는 아닙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서 조건적 사랑이 옳다. 그거는 절대 다수가 그렇게 생각해야 안 해요. 그러나 그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예. 진실은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이 옳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런 면에서 보면 사실과 진실이라는 것은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너무 버거운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간단하게 좀 더 이제 아주 일상적인 차원으로 내려와서 사실과 진실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옛날에 제가 미국에 살고 있을 때 우리 그 고등학교 때 그 술 친구가 이제 놀러 왔어. 어더니 그래서 제가 네가 제일 가고 싶은 곳이 어디냐? 그랬더니 야, 너 바쁘지만 나하고 라스베가스를 좀 같이 가자. 그래서 이제 그 라스베가스. 근데 저는 라스베가스 제가 한 두어 번 가봤지만은 아주 질색이거든요. 예, 네. 그 이제 호텔들이 다 도박장이야. 호텔 1층은 완전히 도박장들이거든요. 그 뭐 굉장히 넓죠. 이 방 한 대여섯 개 될 만큼
넓은 방에 탁 사람들이 내려와서 이제 도박하면 뭘 피우면서 해? 예. 이 담배 연기 때문에 아주 그냥 촉하고 아 시끄럽고 막 댕댕댕댕댕댕 해서 와 뭐 그런 뭐 정신 없어. 근데 이 친구는 그 도박이 제일 재밌는 것 같아. 예.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야 라스베가스보다는 훨씬 좋은 데가 있다. 그랬더니 이 친구 하는 말이 야 그러면 라스베가스보다 좋은 데가 있다고? 그러면 더 좋은 데 가야지. 그렇게 이제 얘기가 됐어요. 그러면 더 좋은 데로 내가 구경시켜줄게. 근데 이제 문제는 어디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 더 좋은 데가, 에? 더 좋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그 친구는 라스베가스보다 더 좋은 데라 그랬더니, 라스베가스보다 더 좋은 도박장이 있다. 네. 그럼 제가 말한 뜻은 그게 아니죠. 저는 도박에는 영 뭐 취미가 없으니까 저는 그 요세미테 국립공원이라는 그곳을 제가 얘기를 했어요. 너무너무나 아름다운 곳입니다. 여기 보시면 멋있죠, 그렇죠? 예. 이 폭포가 두 개 있는데 여기서 떨어지는 폭포를 신부 브라이달 베일이라는 그 폭포라는 이름이고 또 이쪽에 또 이제 반대편에 이쪽에 있는 폭포가 바로 이 폭포예요. 예. 이게 마우스가 배터리가 갔어요. 자, 어? 근데 이거 다 안 먹네. 컬스가 안 먹어. 자, 이제 그래서 그러면 시간을 내서 가자. 앉아있겠어. 그런데 이 친구가 이제 담배를 꺼내서 탁 이제 피워먹는. 그래서 제가 이제 담배를 끊는 게 좋다고 이제 충고를 좀 해서 진지하게 담배가 해로운데 지금까지 사람들이 생각해왔던 것보다 훨씬 더 해롭다는 사실이 밝혀졌으니까 담배는 끊어야 된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아니 그거는 괜찮은 모양인데 이 패드도 안 먹어. 터치 패드도. 컬스가 움직이질 않아. 이 컴퓨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자, 그 친구가 담배를 꺼내가지고 한 모금 들이시더니 제 얼굴에다 대놓고 그래가지고 아 담배
이 친구가 그래 놓고 하는 말이, 야, 난 담배 없으면 못 살아. 이 담배 맛이 얼마나 좋은지 너는 모르잖아. 내가 모르기는, 모르는 게 아니지. 지금 담배 연기에 뿜으니까 나는 질색이야. 근데 넌, 나는 질색인데 그 친구는 뭐예요? 크, 이처럼 맛있는 향기가 없어. 예. 네. 그래서 너는 모르지. 나는 담배 없으면 못 살아. 이 담배, 나는 이 담배 맛으로 살아. 그러면서 앞으로는 담배 끊지 말라는 말, 담배 나쁘다는 말 안 했으면 좋겠대. 진지하게? 네. 그 이제 담배를 그렇게 좋아하는데 나쁘다 그러면 기분 나빠 안 나빠? 그러니까 이제 진지하게 앞으로 나한테 그런 충고 안 해줬으면 좋겠대. 아, 보니까 진지하게 그래요. 그러길래, 아, 그렇다면 못 말리겠구나. 그렇다면, 이 선택의 자유를 존중해서 할 수 없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저는 마음속으로 더 이상 충고를 안 하기로 저 마음을 먹었습니다. 근데 친구 담배를 다 피우고 나더니 이제, 이제 잿더리에다가 꽁초를 눌러서 끄면서 아주 진지한 음성으로 하는 말이 끊기는 꺼내야 될 텐데. 담배 없으면 못 산다는 말도 진지하게 했어요. 근데 끊기는 꺼내야 된다는 말도 진지하게 했어요. 근데 두 진지한 게 정반대라. 인간은 이렇게 모순 속에 살고 있다 이거죠. 모순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예. 네. 그러면 여러분, 어느 게 사실이고 어느 게 진실일까? 여러분, 담배, 나는 담배 없으면 못 산다. 이 담배 맛 때문에 내가 살고 있다. 그거 거짓말입니까? 아니지. 거짓말 아니에요. 그 진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끊기는 꺼내야 되겠다. 그 거짓말입니까? 아니지. 근데 정반대되는 두 개가 어떻게 다 함께 진실일 수가 있어요?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느 게 진실이고 어느 게 사실일까? 네. 끊는 게 진실이다. 왜? 왜? 왜 끊는 게 진실이요? 그렇죠. 생명. 생명을 기준으로 진실이냐 사실이냐가 결정이 됩니다. 나는 담배 없으면 못 살아. 나는 이 담배 맛으로 살아. 그 말은 생명을 기준으로 해서 한 말은 아닙니다. 그 말은 오히려 생명을 뭐예요? 생명에 해로워. 해로운 쪽은 그거는 진실이라고 부를 수가 없고 그런 거를 사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담배 없으면 못 산다는 말은 사실이지만 담배를 끊어야 된다는 말이 그게 진실이에요. 그래서 사실과 진실과 사실 사이에
사이에 있는 게 뭐예요? 이게 생명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나를 죽이는 거라면 그건 사실에 불과하다. 자, 여러분. 항암치료. 암세포를 죽인다.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그러나 생명을 딱 놓고 보면 뭐예요? 유전자를 망가뜨리고 면역력을 파괴한다. 그럼 그게 생명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항암치료는 뭐예요? 진실이 아니야. 사실에 불과해.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실에 사로잡혀서 사실을 마치 진실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 공부한 현대의학이 특별히 이 질병의 치료 면에 있어서 치료할 수 있어. 약을 주면. 그러나 그것은 진실로 치료하는 게 생명을 기준으로 하면 다 뭐예요? 해로운 치료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진실이라는 것은 이 생명과 함께 있을 때 진실이야. 예. 생명을 함께 하지 않는 것은 사실에 불과해. 겉으로 표면적으로 볼 때는 그게 고개가 끄덕거려져도 깊이 생명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이건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이 뉴 스타트의 생활이란 것은 앞으로 여러분이 살아갈 생활은 다 무엇을 기준으로 한 생활이라 해야 됩니까? 생명을 기준으로. 생명을 기준으로 한다는 말은 무조건적 사랑. 이 옳다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럴 때 내 유전자가 켜지는 거야. 생명에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면서 치료가 된다. 이건 아니다 이 말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제 나를 잡아서 여기 왔어요. 이게 잠깐 끄다 켜야 되겠다. 그래도 되죠? 예? 네? 끄다 켤까? 나타났네. 그래서. 근데, 네. 자, 그러면 이 요세미테 이 폭포를 확대를 좀 해주세요. 조금 올려주시고 위로 올라가. 오케이. 조금 더. 오케이. 자, 해보세요.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비룡 폭포도 폭포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죠? 그 비룡 폭포 몇 메타 될까? 네, 한 12m? 그렇죠. 네. 여러분, 이거 몇 메타인지 아십니까? 네. 대충 1000m입니다. 네. 정확하게는 975m입니다. 네. 엄청나죠. 네. 네. 여기 가면 완전히 압도적이야. 이거를 뭐예요? 완전히 압도적이면 뭐예요? 이제 경상도 여자들은 아이고 무시라 그래. 전라도 사람들 뭐예요? 겁나게 좋네 그래. 아시겠죠? 그래서 사망적으로 겁나는 것도 있고 또 뭐예요? 생명적으로 겁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은 그건 뭐예요?
생명적으로 와 압도당할 때 우리가 아이고 무시라 그러면 너무 좋다 이래요 무시라 켜놓고 자 그래서 자 오케이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제 여기 탁 와서 아 저는 막 와 너무너무 아름답다 무시무시하게 아름다워 겁나게 아름다워 아시겠죠 유전자 겁나게 켜져 안 켜져 네. 켜집니다 야 오래간만에 왔더니 더 좋구나 이러면서 제가 이제 드디어 감탄을 하다가 이 친구는 제 뒤에서 일로 보고 있으니까 좋지? 그랬더니 이 친구는 뭐 하고 있는 줄 아세요? 담배가 더 좋아. 응. 이러면서 좋지? 그랬더니 거기 대답은 안 하고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다 봤으면 빨리 가자. 기가 딱 막히는 거예요. 안 좋나? 다 봤으면 빨리 가자. 그래서 제가 어디로 가자고? 엄마, 네가 라스베가스보다 좋은 데로 간다 않겠나? 그럼 그 라스베가스보다 좋은 데 빨리 가자. 그래서 제가 여기가 거기라고. 에이 친구야, 엄마. 갑자기 눈이 막 이렇게 됐네. 여기가 거기라고. 야, 엄마. 바위에서 물 떨어지는 거 보여주려고 이때까지 여기 온 거야? 어? 일곱 시간 운전해가지고 화를 내 벌컥 내. 그 이 친구가 볼 때는 바위에서 물 떨어지는 거예요. 네. 바위에서 물 떨어지는 거예요. 바위에서 물 떨어지는 것은 이 요세미테 폭포에 사실이에요. 사실이지. 사실상 바위에서 물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어. 와. 바위에서 물 떨어지는 거. 할 말 있어 없어? 할 말 없습니다. 여러분. 할 말 없어요. 사랑하는 남자가 데이트를 이제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가지고 이제 만나러 갈 때 빈손으로 가기가 그래서 요즘 이쁜 장미꽃 딱 한 송이 딱 이제 했잖아 그걸 사가지고 딱 여자가 이거 얼마짜리예요? 여자는 뭐밖에 안 봐요? 사실밖에 안 봐. 그 장미꽃 한 송이에 담겨 있는 이 남자의 뭐예요? 그 마음 사랑은 볼 줄 모르는 거야. 볼 줄은 몰라. 안 보여. 그 우리 친구 요세미테 폭포를 보고 바위에서 물 떨어지는 거 밖에는 안 보여. 뭐를 놓쳤어요? 아름다움을 놓친 거예요. 아름다움이 안 보여. 여러분 정신없이 바쁘게 쫓겨서 예, 살다 보면 이 봄에 아름다움이 보여 안 보여? 안 보입니다. 그저
꽃이 피었으니 봄이구나. 그러고 지나가 버려. 그 봄에 켜질 수 있는 그 유전자, 그 생명을, 그 아름다움의 그 파워, 힘을 느끼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삶을 1년, 2년, 3년 살아가면 유전자가 서서히 쫙 꺼지면서 몸의 기능의 노화가 오는 거예요. 그 의학 속에 현대의학은 이 부분을 그냥 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뭐라 그러냐면, 나이가 들수록 어떻게? 노화한다. 노화는 나이가 들수록 노화가 된다. 왜? 노화는 나이 탓이다. 저는 그래요. 노화라는 것은요, 이 나이 탓만 아니라 아름다움을 뭐요? 모를 때. 모든 것 속에 있는 진실을 보지 못하고, 뭐만 보고 살 때? 사실만 보고 살 때. 그래서요, 여러분, 치매도, 나이가 든다고 해서 다 치매가 되는 건 아니거든. 예. 나이가 70, 80이 돼도 기억력이 생생한, 사람들 많아요. 예. 그러나 통계적으로 볼 때 나이가 들수록 치매가 오는 거지, 나이 때문에 치매가 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예. 아시겠죠? 그거를 미국의 유명한 그 과학자 이 닥터 스노든 박사는 이분이 밝혀냈습니다. 나이 때문이 아니라, 나이도 분명히 기여하는 바가 있지만, 이것은 이 치매가 나이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이 논문을 써서 발표해 가지고 이 타임지에 대해서 특집 기사로 나왔어요. 타임지에. 자, 여기 있는 이 두 노수녀님들, 은퇴수녀님들은 아주 기억력이 생생해. 그런데 꽤 많은 60대 초반 수녀님들도 자꾸 뭐요? 치매 현상이 나타나는 분들이 꽤 많아. 그래서 이분이, 이 스노든 박사가 수녀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번 치매 원인을, 진짜 원인을 규명해보자. 그래서 지금 현대의학이 아주 발전해가지고 치매 원인이 뭘까? 라는 것을 여러 가지 학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논문들을 잘 읽어보면 그 논문이 치매 원인에 대해서는 밝힌 게 없어. 치매가 걸리니까 우리 뇌 안에 뇌세포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를 발표하는 거지. 왜 그런 변질이 생겼냐에 대한 원인은 없어요. 이 의학 논문들이 다 그래요. 대개가 다. 그래서 병이 생겨서 일어난 우리 몸 안에 세포 안에 일어나는 그 변화. 그래서 이렇게 변화됐으니까 치매가 생긴다. 자꾸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아시겠죠? 저는 치매를 볼 때 이런 것이 이런 변화를 일으켰다. 그것이 치매다. 그거는, 그러니까 이런 우리 뇌 속에 일어난 변화는 어떤 원인이 있으면 그 원인에 대한 뭐예요? 결과로 나타났다.
그렇게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의학 연구, 그래서 이분이 참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생각이 깊은 과학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왜 뇌 속에 그런 변화가 오느냐? 여기 보면 이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요소에 대해서 이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분석을 아무리 해봐도 이 원인이 안 나오는 거야. 예. 그래서 뭐 기후의 영향을 받을까, 또는 먹는 음식의 영향을 받을까, 어떤 민족에 따라서 다를까, 다 이런 요소들을 넣어서 분석을 해봐도 차이가 안 나. 서양 수녀들이 더 치매 잘 걸릴까, 동양 수녀들이 잘 걸릴까, 이런 게 차이가 없어. 그러면 무엇이 진짜 원인이 될까? 그래가지고 이제 아무리 그 외부적 요소, 뭐 환경적 요소, 생활 습관적 요소를 아무리 대입해서 분석해도 원인이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분이 할 수 없이 뭐예요? 아하, 외부적 요소로는 차이가 없다. 그러면 내면적 환경의 어떤 차이가 원인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가지고 이분이 거기다 착안을 했어요. 그래서 수녀원에다가, 이제 수녀님들은 일기장을 다 가지고 있는 모양이에요. 쓰든 안 쓰든 그거는 각자의 자유지만은, 수녀로서는 그 하루하루에 그 기도하고 느낀 거를 다 쓰도록 돼 있는 모양이에요. 근데 뭐, 없으면 안 써도 되지만은 대개 다 쓰도록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수녀원에서 이 치매 원인을 발견해내는 연구에 우리 수녀들이 기여를 할 수 있다면 그렇게라도 하겠다. 그래서 그 일기장을 다 이제 이분이 다 분석을 해보게 됩니다. 무슨 생각을 하면 치매가 잘 걸리는가? 일기장에는 생각이 나타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분이 일기장을 다 검토하고 답을 발견한 거예요. 아시겠죠? 뭘 발견했냐면, 이런 70, 80이 되고 은퇴를 해도 기억력이 생생한 수녀님들은 옛날에 젊을 때부터 일기 쓸 뭐요? 말이 많아. 그 일기장이 빡빡해. 네. 여러분, 뭐를 일기를 쓰려면 쓸 만큼 의미 있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오늘 하루도 의미 없이 지나갔다면 쓸 말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치매가 일찌감치 온 수녀님들의 일기장을 들여다보면 대충 다 텅텅 비어 있어. 하루하루가 별로 뭐예요? 의미가 없어서. 여러분, 자, 그러면 여러분 이때까지 배운 뭐하고 통하는 거예요? 유전자는 뜻에 반응하죠. 의미가 없으면 반응이 안 해요. 그러니까 파블로 박사가 땡 쳐도 땡 종소리 의미를 모르면 뭐 이렇게 유전자 하나 반응 안 해요. 안 켜지는 거야. 그 이 뜻 의미가 중요한 거야. 그걸 발견한 사람이 아시겠죠? 그래서 이분이 참 이렇게 연구한 것은 좋았는데, 이분도 역시 과학자라 논문을 써야 됩니다. 아시겠죠? 논문을 써야 되는데, 이 논문에다가
뜻, 의미 이랬다가는 안 통합니다. 의학에서 안 통해요. 네. 뭐 뜻이라고? 이러고 아예 뭐예요? 아예 그 논문 검토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그 의학계는 굉장히 사실적입니다. 아시겠죠?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그 플로리다에는 그 유니버시티 오브 마이애미, 마이애미 의과대학에는 이 소아과가 유명하대요. 그 소아과 중에 뭐가 유명하냐? 이 미숙아, 그렇죠? 조산아, 들을 아주 잘 키워서 건강을 회복시키는 그 분야가 아주 발달해 있대요. 그런데 그 분야에서 참 재미있는 현상이 일어났는데, 그 큰 이 조산아들을 이제 이 인큐베이터를 탁 놓고 이제 그 입원시킨 입원실이 큰 입원실이 두 개가 있는데, 희한하게 이쪽 입원실은 더 빨리 회복이 돼. 그런데 이쪽 입원실은 저쪽보다 뭐요? 회복이 늦어, 애기들이. 통계적으로 볼 때 계속 차이가 나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면 이쪽이 하는 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 이제 조사팀들이 나와서 이쪽은 이쪽하고 이 다르게 하는 게 뭔가? 다 검사를 다 같이 하는 거야. 그래서 심지어 뭐 이 공기가 다른가 뭐 이런 다 외부적 환경적 요소를 가지고 조사를 해봐도 차이가 없어. 그런데 간호사들은 뭐가 차이인지 알아. 이쪽 방 수간호원은 실력파야. 과학적이야. 이성적이야. 그래서 이쪽 방 수간호원은 저쪽 방 수간호원보다 졸업 성적이 더 뛰어나. 그래서 이쪽 방 간호사들은 자기 방이 더 똑똑한 간호사들이 많으니까 더 치료가 뭐예요? 더 회복이 빠를 거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그게 아니야. 이쪽 방 간호사들은 지식적으로 볼 때는 저쪽 방 간호사들보다 평균 성적이 좀 떨어지지만은 이쪽 방이 뭐가 좋아? 분위기가 좋아. 어떤 분위기가 좋으냐 하면 이 간호사들이 틈만 나면 어떻게? 예? 잘 잤니? 까꿍 뭐 이거 대주고 이렇게 만져주기도 하고 그랬던 거야. 그래서 간호사들이 볼 때는 다른 차이는 없고 사랑을 뭐예요? 우리는 저쪽 방 간호사들보다 이쪽 방 간호사들은 과학적으로는 잘해. 그런데 뭐 이렇게 분위기의 변화는 안 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무리 과학적으로 조사를 해봐도 차이가 나야지. 그래서 이제 뭐가 차이를 내는지 이제 모르는데 이쪽 방 간호사들이 그 조사팀들에게 이제 귀뜸을 해준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이렇다. 우리 방은 아기들을 더 뭐예요? 사랑해준다. 이렇게 만져주고 토닥거려주고 그런다. 그 다른 건 차이가 없어. 그래서 그 조사팀들이 실제로 그러면 비교를 해보자. 같은 방에서 하자. 그래가지고 같은 방에서 이제 이쪽은 이쪽 50%는 만져주고 이제
확실히 차이가 나는 거야. 아시겠죠, 여러분? 네. 그래가지고 이게 데이터를 내보니까 뭐 확실한 거야. 그래서 이제 이 논문 발표를 해야 됩니다. 논문 발표를. 그럼 여러분이 논문을 쓴다면 어떻게 쓸까? 논문 제목을 어떻게 붙일랍니까? 네? 사랑이. 사랑이 미수가 회복에 미치는 영향. 그렇게 논문 제목 붙이죠. 그거는 즉각적으로 쓰레기통으로 갑니다. 현대의학은 그거 인정 안 해요. 웃기고 있네. 이래버립니다. 읽어보지도 않아요. 어떤 머저리가 이런 걸 썼어. 그냥 쓰레기통. 그래서 적어도 논문 심사위원들이 그 논문을 읽어보게 하기 위해서는 제목을 과학적으로 사실적으로 붙여야 돼. 진실적으로 붙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붙였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제 만져줘도 이렇게 쓰다듬어 주잖아. 이렇게 애를 포대기로 싸도 포대기 바깥에서 이렇게 쓰다듬어 주고. 그러니까 이제 접촉성이지 맞죠? 그렇죠? 접촉성, 그 다음에 이렇게 쓰다듬어야 되니까 운동성이야. 그래서 운동성, 접촉성, 피부 접촉이 조산화 회복에 미치는 영향. 네. 그런 세상이요. 그런 세계야. 네. 사랑이란 게 뭐 웃기고 이런 세상. 그래가지고 논문이 발표됐습니다. 조산화 회복에 미치는 영향이 아니고 제가 잊어버렸어. 조산화 회복 치료의 치료비 절감에 미치는 영향이야. 치료비 절감. 빨리 퇴원하니까 치료비가 절감되지. 여러분 차가운 세상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왼쪽 뇌 세상입니다. 오른쪽 뇌는 인정을 못 받아. 그러니까 의학계에서는 미술은 인정을 못 받아. 자,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이 스노든 박사도 논문을 쓰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분이 사랑이 이 치매 발생 그 의미가 치매 발생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쓰면 안 돼요. 뭐라고 쓴 의미라고 그러니까 의미 있게 사는 수녀님들이 치매에 잘 걸리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그렇게 쓰면 안 돼. 뭐라고 쓸게? 아주 어려운 말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일반인은 잘 이해 못 하더라도 의사들은 이해할 수 있는 단어를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분이 만들어냈습니다. 참 이 슬픈 얘기예요. 아이디어.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의사들에게도 이게 쉬운 말은 아닙니다. 아이디어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이디어는 생각 뭐 그렇게 뜻하고 가까워요. 그런데 뭐 영어로 뜻은 meaningful 뭐 이런 거 쓰면 논문에는 안 돼. 그런데 그 meaning 뭐 이런 거 대신에 아이디어라고 써야 돼. 아이디어가 좀 더 사실적인 단어입니다. 아시겠죠? density는 무슨 뜻인지 아세요? 밀도입니다. 밀도. 그러니까 밀도가 뭐예요? 높다. 밀도가 낮다. 그러니까 아이디어의 뜻의 밀도가 높은 것과 낮은 것의 차이. 그러니까 아이디어 density를.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제 이 아이디어 density. 그래서 일기장을 보면 텅텅 비어 있고 치매가 빨리 온 수녀님들의 특징은 가끔 가다가 일기를 쓰긴 썼는데 그걸 읽어보면 오늘도 지겨운 하루였다. 나는 왜 수녀가 됐을까? 이런.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의미가 없어. 그렇다면 그런 일기장은 일기는 아이디어 밀도가 뭐예요? 낮은 거다. 그 아이디어 밀도가 낮은 수녀들이 수녀님들이 치매에 더 빨리 걸리더라. 그래서 이 타임지 기자는 이걸 보고 와 이거 정말 중요한 논문이다. 그래서 타임지에다 특집 기사로 올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보통 사람들이 타임지를 사서 읽어보면 아이디어 덴시티가 무슨 소리인지 몰라. 이런 현상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뉴스타트는 좌뇌 우뇌를 어떻게 딱 같은 위치에 놓고 인간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해부학, 생리학, 생화학, 병리학 이런 모든 학은 다 뭐게 사실이에요. 과학적 사실이지만 거기에 뭐가 첨가되어야 되는데 예, 이 감성, 의미, 진선미 예, 이게 합해져야 되는데 이게 그냥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 더 이제 재미있는 현상을 보여드리면 여기 보면 자, 이게 무슨 사진이에요? 이 미숙아들입니다. 그렇죠? 미숙아들이에요. 이 미숙아 엄마예요. 미숙아들은 반드시 어디 있어야 돼요? 인큐베이터 속에 있어야 돼요. 근데 요즘은 미국 병원에서 이러고 있는 광경을 여기저기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치료법을 치료법을 이제 KMC라고 부릅니다. KMC 그 긴 말을 줄인 거예요. 이제 C는 care는 돌본다는 거죠. K는 뭐냐? 캥거루입니다. 캥거루. 캥거루 M은 mom, 엄마. 그러니까 캥거루 엄마 치료법이야. 왜? 이 미숙아들을 엄마가 직접 가슴에 품고 있으면 참 결과가 좋더라. 이런 겁니다. 이 치료법이 어떻게 나온지 아세요? 의사들이 만들어낸 치료법이 아니야. 아시겠죠? 이런 치료법을 만들어낼 상상을 안 합니다, 의사들은. 그런데 어떻게 이런 치료법이 나타나게 되었냐 하면 콜롬비아에서 시작했습니다. 남미 콜롬비아. 어떻게 시작됐냐면 이 콜롬비아가 마약국가 아닙니까?
마약 생산 많이 하고, 예, 마약의 많은 양이 콜롬비아로부터 미국으로 뭐 다 각 나라로 이제 수출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콜롬비아는 마약이 많으니까 청소년들이 마약을 하고 문란하게 성적 성생활이 막 문란하고 하니까 젊은 아이들이 임신 많이 하는 거야. 그러면서 또 계속 담배 피우고 마약을 하고 그러니까 자꾸 조산아가 나오는 거야. 그 조산아가 너무너무 많아. 최근에 와서 급격히 많아져. 근데 이제 그 콜롬비아 나라 자체가 너무 가난한 나라고 하니까 국립의과대학 병원에 이 인큐베이터 수요가 많은데 이게 이거를 이제 살 예산이 딸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어떻게 했냐면 돈 많이 내면 많이 내는 집 아기들은 인큐베이터 안에 24시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돈이 없는 아기들은 돌아가면서 24시간을 쪼개가지고 이제 엄마가 와서 품고 있다가 또 이제 시간이 되면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결과가, 통계적 결과가 나타났어요. 무슨 결과가 나타난 줄 아십니까, 여러분? 가난한 집 애들이 더 빨리 회복하는 거야. 여러분. 참 놀랍죠. 그러니까 엄마 품이 인큐베이터보다 더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의학계에서 그 이상해 죽겠는 거야. 그 소아과 전문 의사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여러분 그 만져주는 조사는 만져주는 그 논문이 이제 발표가 돼가지고 야 이렇게 아기들 만져주면은 치료비가 절감이 되겠네. 아 그럼 우리 병원도 하자 이제 다 했어요. 그게 막 퍼져 나갔어. 근데 요즘 안 해요. 왜 안 하게? 효과 없어. 왜 효과가 없게? 효과 없어요. 이제 우리 병원에서도 마이애미 의과대학처럼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만져주기 하겠다. 그러니까 간호사들 뭐라 그랬습니까? 아이, 바빠 죽겠는데 뭘 또 만져줘. 그래도 하루에, 한 번에 10분씩 하루에 4번씩 만져. 처방이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간호사들이 또 만져줄 시간이 된 거야. 그래서 이제 사랑은 에너지입니다. 만져주는 것은 물리적인 접촉밖에 없어. 그러니까 논문 제목부터 사랑 빼놓았으니까 그냥 물리적인 접촉만 하면 되는 줄 알아. 돼, 안 돼? 이런 비밀들이 의학계 구석구석에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저는 뉴스타트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찾아낸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소아과 의사들이 그 지금 어떻게? 왜? 조산아들을 인큐베이터에 넣어서 키워야 되는 이유는 뭐게? 이유는 습도 조절과 온도 조절입니다. 체온 조절이에요. 조산아들은 이 뇌가 아직도 충분히 발달하지 못해서 뇌 안에 이 체온 조절 중추가 있어요. 그 뇌세포들이 충분히 발달해 있으면 체온이 떨어지면 이렇게 그 뇌세포들이 또 작동을 해가지고 혈액순환도 또 올려주고 이래가지고 체온을 올리려고 하는 그런 작용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얘들은 그게 잘 안 되니까 이제 체온이 떨어졌다 그러면 인큐베이터 안에 있는 뭐예요? 그 온도 측정계가 탁 작동을 해가지고 체온을 어느 정도 더 올려줘. 그래서 온도 조절은 기계가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인큐베이터. 근데 엄마 품에 있으면 체온이 떨어져도 아기 체온이 싹 내려오도 엄마 잘 몰라. 그런데 엄마 품에 넣어놓으면요, 안겨 있으면 체온 조절이 돼. 그 왜 될까? 아기는 못 해. 엄마 체온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는 희한한 사실을 발견해. 의사들이 상상 못할 사실이. 아시겠죠? 이게 기적이야. 이게, 자, 그래서 아기 체온이 떨어지면 엄마 체온이 싹 올라가겠죠. 그래서 아기 체온이 이제 엄마 따뜻해진 체온이 싹 아기 체온 올라오면 엄마 체온이 딱 올라가는 거 중지해. 이런 현상을 발견하고 과학 의사들이 그 현상을 이름을 붙였습니다. 아, 마터널이라는 것은 엄마. 마터널, 인펀트는 아기란 말이에요. 마터널, 인펀트, 서멀이라는 것은 온도. 싱크로니. 와, 어려운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의학계는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가능하면 모르기를 바라요. 아니겠죠. 엄마와 아기 사이의 체온의 뭐요? 싱크로니. 이거는 동조 현상입니다. 네, 동조 체온 동조 현상이란.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 몰라요. 여러분은 알아야지.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이제 이런 질문이 딱 던져졌을 때 제가 이때까지 매일매일 강의해온 것이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도록 강의를 한 거야. 전지전능하신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아, 아기의 체온이 떨어졌구나. 엄마는 몰라요. 누군 알아? 하나님은 알아. 그런데 지금 여기 인큐베이터가 아니야. 체온을 올릴 방법이 없어.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엄마의 체온 조절 중추에 생기를 보내서 탁 켜줍니다. 그러면 아기 체온이 쫙 올라. 박수. 이렇게 돼 있다는 것을 왜 제가 이런 얘기를 여러분에게 해드려야 됩니까? 여러분이 아 그렇게 돼 있구나. 그러면 이것만 이렇게 되고 있는 게. 아니다 말이야. 여러분 몸에서 암하고 싸울 때도 하나님이 책임지고 하고 계시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네. 네.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 네. 맞죠?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모든 생각이 어떻게 인간과 인간을 만드신 그리고 유전자를 조절하시는 하나님 사이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현대 의학을 재해석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예. 네. 네. 자, 그러니까
영광은 누구에게로 돌아가?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시는 그 우리에게 주시는 그 무조건적 사랑이 이러한 생명을 유지시키는 에너지, 생명이다 라는 그 진리를 거부하면 설명 불가능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영적 에너지가 와서 엄마의 뭐를 조절하는 거야? 내 팔을 조절해서, 예. 내 팔을 조절해서 중요한 생명 유지 중추들을 다 하나님이 조절할 수 있다. 그래서 자 우리 손에 예? 손해가 위축됐다. 그러면 자, 내 T세포가 변질이 돼가지고 내 손에 올라가서 손의 세포들을 공격을 해서 손해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제 이 우리의 그 운동의 조절이 잘 안 돼서 이제 걸음을 좀 잘 못 걸으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의학계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의학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T세포가 손해를 가서 공격을 하니까 자가 면역 성병이니까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 T세포를 자꾸 죽일 수밖에 없어. 그렇다고 해서 T세포 죽인다고 해서 손해 세포가 재생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예, 이제 최근에 과학자들이 예, 보니까 여러분 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내 세포가 중풍이나 뭐 자가 면역병으로 죽어버려도 이 세뇌 세포가 다시 생겨난다. 이것부터 봅시다. 자, 여기 보면 대뇌는 천억 개의 뉴런이 있다. 뉴런이란 말은 뇌세포라는 말을 영어로 할 때 뉴런이라고 합니다. 뉴런이 있다. 천억 몇 개? 천억 개. 그런데 하루 약 10만 개가 되는 뉴런이 매일 죽어가고 있다. 그리고 뉴런은 세포 분열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일생 동안 줄어들기만 한다. 이것이 지금까지의 상식이었다. 의사들이 가졌던 상식이야. 내 세포는 줄어들기만 한다. 그러나 1988년에 처음으로 이 상식이 뒤집혔다. 기억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행하는 뇌 해마라는 영역에서 뉴런이 새롭게 생겨나고 있다는 것이 알려졌다. 옛날에 그러니까 뇌 세포는 하루에 10만 개씩이나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뇌 속에는 새 뇌 세포는 절대로 생겨나지 않고 있다. 라고 가르쳤다고 그걸 지금 모든 의사들 다 그렇게 배우고 졸업을 했다 이 말이에요. 자,
뉴런 자신은 세포 분열을 하지 않으므로 뉴런으로 분화하기 전에 신경 무슨 세포? 줄기 세포가 존재하여 이것이 새 뉴런을 뭐예요?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뇌에서는 뇌세포가 죽어가고도 있지만 새 뇌세포가 뭐예요? 생겨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 그 새 뇌세포를 만들어내는 뇌줄기세포 또는 신경줄기세포라는 것이 있더라 이 말이야. 그래서 이 신경줄기세포가 착착착 해가지고 죽은 뇌세포를 대체할 수 있는 새 뇌세포를 어떻게 만들어내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미국에서 이런 논문이 이제 발표됐습니다. 이거는 논문이라기보다는 이 분야에 아주 권위 있는 뇌세포 재생에 대한 연구를 하는 가장 권위 있는 과학자가 쓴 글입니다. 자, 여기 보면 뭐라 그러십니까? 제목이 New Nerve Cells, 새로운 신경세포. 어디에? Adult Brain. Adult라면 성인이란 말입니다. 성인 뇌에도 새로운 뇌세포가 생긴다 하는 제목으로 이건 막 획기적인 일이었습니다. 왜? 의료계 전반에서는 뇌세포라는 것은 한번 죽으면 절대로 재생하지 않는다라고 들었잖아. 그렇지. 의사가 그랬지. 네. 의사가 그랬어. 이제 뇌세포는 재생 안 하니까 이게 회복될 수가 뭐예요? 없다. 라고 얘기를 했다 이 말이. 그러니까 앞으로 나빠질 일밖에는 없어.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한다고? 뜻에 반응한다고.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했고 나는 그거를 어떻게? 아 그렇구나. 그러면서 뭐요? 아이고 전망이야. 그러면 유전자가 켜질까 안 켜질까? 안 켜져. 그럼 재생할까 안 할까? 재생 안 해요. 이게 문제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여기 보면 contrary to dogma. dogma라는 것은 주장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contrary to dogma라면 그 주장에 대하여 contrary하게라는 말은 하여튼 의학 논문은 어려운 말만 골랐어요. 반대로 이 말입니다. 반대로. 정반대로. 지금까지 뇌세포는 절대로 재생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주장과는 정반대로 이 말입니다. 정반대로. The human brain. 예, 인간의 뇌는 생산한다, produce 한다, 생산한다. 뭐를 생산해? New nerve cells, 새로운 신경세포를 언제도 어릴 때뿐만 아니라 뭐요? 성인이 돼서도 새롭게 재생시키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봅시다. 어떻게 되냐? 자, 그래서 여기서 이게 이제 스템셀 그렇죠? 이게 이게 줄기세포입니다. 요 진짜 뇌세포는 이제 성숙한 뇌세포는 이렇게 빨간 색깔 특징이 뭐요? 성숙하면 꼬랑지들이 다 생겨. 축색 혹은 엑손이라고 그럽니다. 요게 요 줄기세포가 요 이제 성장을 하면 요런 성숙한 꼬랑지가 있는 뇌세포로 돼. 그래서 요게 1단계 성숙하면 이런 초록색 줄기세포가 1단계 성숙하면 파란색 세포가 되고
이 파란색 세포가 2단계 성숙하면 뭐예요? 이런 미성숙 뇌세포가 되고 이게 최종 단계로 3단계 성숙하면 완전히 꼬랑지가 있는 성장한 뇌세포가 된다. 이야. 그래서 우리 뇌 속에는 한편으로는 뇌세포는 죽어가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뭐예요? 뇌세포가 살아나고 있는 거예요. 새롭게. 그런데 문제는 지금 환자를 보는 의학계에서 이거를 환자들한테 얘기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환자들에게 뭐가 생겨? 희망이 생기고. 그러면 희망이 있을 때 유전자는 켜지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주면 참 좋은데. 그래서 이제 분명히 세뇌세포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 발견이 돼가지고 이것도 얼마나 큰 획기적인 소식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신문에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자, 보세요. 뉴욕 타임스입니다. 뉴욕 타임스. 세계에서 제일 많이 보는 신문. 뉴욕 타임스. 뉴욕 타임스 보세요. 와, 신문 한 장 전체 뭐예요? 제목이 이겁니다. Brain may grow. 뇌는 자라나게 할 수 있다. 뭐를? 새로운 세포를. 언제? 데일리, 매일. 보세요. 막 신문 한 장에 뭐예요? 뇌세포는 재생된다. 막 박수. 네. 왜 한국에서는 이렇지 않는 건지 몰라. 네? 동아일보에서 어떻게 뇌세포는 재생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네. 왜 그렇지 않는지 난 모르겠어요. 치매도 의미가 있으면 날 수 있다. 유전자는 뭐예요? 변한다. 무엇에 따라 변한다? 선택에 따라서 변한다. 그러면 환자들이 어떻게 뭐가 생겨? 환자들이 드디어 이때까지는 뇌세포는 재생하지 않는다는 말은 결국은 진실이 아니었죠. 그렇죠. 진실이 아니었죠. 그것은 사실이었는데 무선적 사실이었어. 통계적. 통계적으로 볼 때 뇌세포 재생하는 사람이 없더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뇌세포 재생하는 사람이 없으면 안 되는 거다. 라고 결론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어느 때부터 그걸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실을 보자. 왜? 생명이 있으면 죽은 사람도 살아나는데 죽은 개구리도 살아나는데 왜 사람 몸 안에서 뇌세포 하나 재생시키지 못할까요?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면 논리가 확 바뀌어버리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진실. 그런데 아직도 뇌세포 재생은 통계적으로는 뭐요? 안 된다는 말이 옳습니다. 통계적으로는 왜? 이거를 알려주지 않으니까 의사들이. 그렇죠? 그리고 의사들이 환자들에게 이거를 확실히 알려주고 이 사실을 뭐요? 확고하게 뭐요? 그렇구나! 믿게 하면 그때 유전자가 어떻게 해요? 막
커져서 이 줄기세포들이 성숙된 뇌세포로 변화하는 데 필요한 모든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들이 켜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재생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여러분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이 의학은 이 영적인 부분, 정신적인 부분을 반드시 뭐요? 포함시켜야 돼. 예, 포함시켜야 돼. 그래서, 그래서, 나이 들면 다 치매는 걸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진실이 아니라 통계적 사실일 뿐이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여러분, 저도 의사입니다. 의사들은 특히 통계적 사실에 아주 그냥 통계적 사실을 진실로 받아들이는 습관이 가장 강한 사람들이 의사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거기 물들어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통계적으로 보면 50대부터 사람 남자들의 몸에서 근육이 점점 없어진다. 그래서 50세부터 60세 사이에는 몇 퍼센트가 없어지고 60대부터 70대 사이는 뭐예요? 몇 프로가 없어지고 이래가지고 나이가 들수록 근육은 없어진다. 그게 우리가 배운 대로. 우리가 배운 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그건 통계적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통계적 사실과 진실은 뭐예요?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는 걸 이제 제가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저도 운동을 열심히 하고 살았죠. 매일 적어도 한 시간씩 걷고, 어떤 날은 한 시간 반 이렇게 걷고 이제 그랬는데, 이제 어느 제가 참 그 이 지구상에서 제일 가고 싶은 곳이 있었습니다. 뭐 지구상에 아름다운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뭐 다 댕길 수도 없잖아요. 근데 딱 그래도 제일 가고 싶은 곳이 어디냐 그러면 뉴질랜드에 예, 뉴질랜드 그 남섬 쪽에 가면 트레킹 코스가 있습니다. 등산 코스가 있는데 그 등산 코스가 여러 개 있어요. 여러 개 있는 그 중에 이제 제일 아름다운 코스가 밀포드 트레킹이에요. 밀포드 트레킹. 그래서 그 밀포드 거기서 그 TV에서도 그 나와요. 보고 여러 번 보고 가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왜 못 갔냐? 비용이 너무 비싸요. 부부가 같이 가려면 뭐 1인당 한 600만 원씩 들어. 그러니까 1200만 원이 깨지니까 그건 너무 우리로서는 너무 버거워. 그래서 야 그렇다고 해서 널름 혼자만 600만 원 정도라 그러면 막 좀 한번 큰맘 먹고 갔다 오겠는데 그런데 너무 커. 그러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동서가 사업을 성공시켜가지고 돈을 좀 버는 거야. 그 어느 날 뜬금없이 우리 동서가 저를 참 좋아해요. 동서가 형님 밀포드 트레킹 가십시다. 제가 스폰 합니다. 대박. 그때부터 유전자 켜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니요, 가야지 그럼. 그랬더니 제가 다 해놓겠습니다. 그러다가 며칠 있다가 카톡이 탁 왔어. 여행사로부터. 이상구 박사님과 이현숙 사모님의 밀포드 트레킹 여행 경비 총 천 몇백만 원이 환불되었습니다. 환불되었대. 힘 나요 안 나요? 나요. 고맙고 힘들구나. 그 우리 동서가 나를 뭐요? 참 사랑한다. 어? 그 사랑에 힘나고. 네. 근데 거기 한번 가면요. 하루에 평균 6시간 내지 7시간 걸어야 돼. 네.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밥 먹고 배낭 메고 시작하면 대충 7시간씩 걸어야 돼. 와, 여러분 그 7시간 건달 그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건 체력이 딸릴 것 같아요. 예. 네. 그래가지고 그날부터 어떻게 체력 단련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체력 단련을 이제 하는데 거기 가면 배낭을 메고 가야 돼. 아시겠죠? 뭐 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집 사람은 맨몸으로 가도 이게 갈똥말똥한데 배낭은 못 멜 거라. 그러니까 나는 배낭 2인분을 메고 갈 준비를 해야 돼. 그래서 제가 배낭에다가 돌을 집어넣었어. 그래서 12kg 그 배낭을 쥐고 와, 처음에 이제 지금 이렇게 뻑적지근하더라고요. 굉장히 무거워. 막 숨을 헐떡이고 막. 그래도 체력 단련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뭐 우리 집 사람 입을 거 뭐 이것도 다 내가 가지고 가야 될 판인데, 예. 예. 내가 그거 못하면 못 가는 거야. 나이가 든다고 근육량이 줄어든다? 그게 아니라는 것이 증명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시겠죠? 네. 왜? 그래가지고 제가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열심히 이제 체력 단련하는 거예요. 이거 메고 무거운 거 메고 저 너럭바위 가봤죠. 그래서 비룡 폭포도 그거 메고 갔고 저기 저 주전 계곡 양양에 있는 오색 주전 계곡도 메고 가고 그 메고 무겁지만은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무겁지만은 즐거워요. 왜? 완불돼 있으니까. 가는 거야. 가는 거요. 여러분, 이게 성경의 구원의 법칙입니다. 아시고. 성경의 구원은 이미 십자가에서 완불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그랬죠? 그 다 이루었다는 말을 헬라 원어로 보면 완불했다는 말도 됩니다. 그게 회개 용어다. 완불. 완불했으니까 천국 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시민권은 다 이미 뭐요? 발급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뭐요? 즐겁지. 만약 우리 동서가 형님 체력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체력 단련을 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12월 말에 갔는데 제가 11월 달 1일 정도 해서 체력 검정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형님이 거기 갈 수 있을 체력인지
없는 체력인지 검증하고 비용을 환불하든지 하는지 그래요. 그러면 체력 단련하는 게 즐거울까 더러워 죽겠을까? 근데 사람들은 자꾸 구원을 어떻게 천국 가는 걸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검증 받아서 천국에 입장하든지 거절당하든지 그렇게 된다고 가르쳐요. 이거 심각한 거짓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나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그게 사실이야. 왜? 우리는 그렇게 해요, 안 해요? 우리는 우리 생활에서는 다 그렇게 해요. 그러나 하늘나라는 왜? 하늘나라는 무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리고 그 무조건적 사랑의 원칙이 더 행복해. 우리 동서가 완불했대. 그러니까 체력 단련은 뭐예요?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왜? 거기서는 체력이 뭐예요? 필요하고. 그러니까 할수록 더 즐겁고 와 막 그래가지고요. 여러분 작년에는 여러분 제 강의 그 동영상 보면 배가 좀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바지가 꽉 끼고 그랬는데 그동안에 뭐예요? 이게 싹 들어가 버렸어. 그러니까 뭐가 빠진 거예요? 체지방이 빠진 거예요. 아시겠죠? 체지방이 싹 빠지고 그래서 제가 그때 배가 좀 살짝 나와 있을 때가 74kg였어요. 74kg라는 면은 그게 체지방이 포함된 무게입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제가 작년 그렇게 운동을 하면서 11월 달에 체중을 재보니까 76kg가 됐어. 그런데 배는 뭐예요? 없다고. 체지방이 빠졌는데도 몸무게는 더 나간다? 그 무슨 소리예요? 근육이 늘었다는 거예요, 근육이. 예. 여러분, 근육이 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근육이 늘은 것도 뭐예요? 몰라. 근데 작년에 한 여름에 되게 더울 때 이제 이번에 제가 비룡 폭포를 여러분 같이 못 갔습니다. 제가 이제 좀 그 감기 때문에 운동을 못 해가지고 좀 지금 이제 조금 다시 이제 제가 재적응하는 기간이에요. 요즘은 배낭도 안 메고 운동해. 왜냐하면 너무 과로가 되니까. 그래서 아마 제 생각 다음 주부터는 배낭을 다시 멜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자 그래가지고 그래서 여름에는 이제 반바지 입고 배낭 메고 가잖아요. 그런데 여성 참가자들이 뒤에 따라오면서 와 대단하다 그래. 그 저는 뭐 육체적으로 대단한 사람 아니거든. 아시겠죠?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그랬대. 박사님 장단지가 장난이 아닙니다. 나는 장단지가 어떻게 되는지 안 보여. 그렇죠? 장단지 보려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애를 쓰고 봐야 돼. 여기를 봐야 되니까. 근데 항상 앞만 보니까 내 장단지는 내가 몰라. 근데 제 장단지가 볼품이 없었어. 아시겠죠? 그래서 반바지 입는다는 게 약간 좀 그랬는데 예. 뭐 대단하죠. 장단지가 장난이 아니래. 그래서 와 보니까 내가 봐도 뭐예요? 장단지가 굵어졌어 세상에. 예? 그 뭐요? 건설 현장에 노가다 장단지 있잖아요. 그것처럼 돼 있는 거야.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서 근육량은 감소할 수밖에 없다. 그거는 통계적 사실이지. 제 나이 이제 올해 77세인가 8세인가? 올해 5월 달 되면 이제 한국 나이로 78세. 78세. 야, 순 거짓말이야 이거. 그러니까 그런 거를 그냥 사람들에게 통계적 사실에 불과한 것을 진실인 것처럼 뭐예요? 얘기를 해주면 사람들이 그걸 뭐, 아유 그렇구나. 근육 없어지게 돼 있구나. 그러면 용기가 나왔나? 예.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은 앞으로 무엇을 추구해야 됩니까? 사실을 아무리 얘기해도 그것은 뭐예요? 통계적인 얘기고. 그래서 통계적으로 보면 이 정도 암이 퍼졌으면 2개월밖에 못 산다. 3개월밖에 못 산다. 통계로 딱 나와 있어. 그 통계를 받아들인 사람은 통계대로 갑니다.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한다? 예, 뜻에 반응하기 때문에. 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보세요. 앞으로 6개월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한 달 한 달 지나갈수록 유전자 더 꺼질까 안 꺼질까? 예. 자, 이제 석 달밖에 안 남았구나. 이제 두 달 남았구나. 그 전에 가요. 여러분, 생각, 감성, 유전자와 우리들의 생각과의 내면의 환경과의 관계는 심각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자, 이 봅시다. 이거 보고 이제 끝나죠. 이번 기는 제가 강의를 상당히 오래 해요. 네. 자, 여기에 쥐가 있어. 쥐장. 네 마리의 쥐가 있고, 여기 이제 먹는 음식은 꼭 같은 음식을 줘요. 여기 이제 이런 쥐장이 있고, 그래서 먹는 음식은 꼭 같아. 그런데 뇌 세포의 재생률을 비교해 보자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쥐는 어떤 쥐요? 사실 쥐들입니다. 이 여기 쟤한테 물어봐. 인생이란 게 뭐냐? 아, 인생이 아니겠지. 쥐생이 뭐냐? 그럼 여기 쥐들은 무슨 대답밖에 못해? 먹고 사는 거죠 뭐. 먹는 거죠 뭐. 먹고 사는 거죠 뭐. 먹는 거 위에는 재미있는 게 있어 없어? 없어. 뭐 먹는 게 제일 좋지 뭐. 그럼. 근데 그거는 사실은 사실이에요, 아니요. 그렇죠. 사실밖에 없는 이제 사실을 사는 쥐가 있고 여기는 먹기도 하지만 뭐예요? 재미가 있어. 그렇죠? 재미가 있어. 여러분 뉴스타트 와서 지내는 시간들이 재미가 있어요, 없어요? 예, 오늘 이 뭐 주책 부리는 거 보니까 뭐 재미있어. 그 재미있게 주책 부리는 걸 보면 사실적인 사람 뭐라 그럴까? 맛이 갔구나. 그렇잖아. 그러면 어느 쪽이 더 잘났겠어요? 맛이 간 쪽이죠.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이 쥐들을, 그래서 1년을 키워가지고, 뇌세포의 숫자를 비교를 했습니다. 재생된, 그래서 여기 이제 통계가 딱 나왔는데, 여기 보면, number of new neurons.
새로운 내 세포의 숫자 2000개다, 4000개다, 6000개다. 여기는 그냥 먹고 사는 쥐들의 1년 후에 보니까 2200개가 재생했고 여기는 뭐예요? 4000개가 넘게 재생했다. 완전히 달라. 먹는 음식은 꼭 같아도 내가 내면의 환경 얼마나 내가 내면의 환경 분위기가 좋아야 좋죠. 그래서 결국은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그래서 우리 그래서 손에도 이제 새로운 뇌세포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집에 가서 강의를 자꾸 들으세요. 듣고 박수 치고 노래도 부르고 그래서 참 이렇게 하루를 의미 있게 재미있게 보내시면 그러면 정말 의미 있는 뉴스타트가 돼서 정말 현대의학적 사실적 과학적 사실을 토대로 하고 있는 통계적 결과를 토대로 하고 있는 그 현대의학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결과로 여러분이 치유될 수가 있습니다.